지나는 순간 꽤나 많습니다. 아, 지금 저녁 8시인데요 운전을 지금 그 숙소에서 제가 지금 숙소에 들어와서 7개월 정도 이렇게 그 틴을 뜯지 않는 개봉하지 않는 물건을 받은 상태 그대로인 연초를 이렇게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 연초를 갖다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뭐 에이징 시킨다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숙성시킨다 말씀하시는데 틴을 개봉한 상태에서 따로 이렇게 그 비독병이라 그러죠. 자 글라스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에이징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는 뭐 뜯지 않은 상태 그냥 그대로 1년 2년간 묵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7개월 정도 그 FBF를 갖다가 오늘 그 틴을 뜯었습니다. 뜯었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란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상을 딴 게 아니고 에이징을 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에이징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이라도 그 습도가 재인다거나 습도가 차인다거나 이렇게 잘못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곰팡이라든지 이렇게 생깁니다. 알다시피 그 시가에서 올라오는 그 하얀 그 볼륨이라든지 오일이 마르면서 생기는 그 볼륨 같은 그 하얀 먼지 같은 곰팡이 같은 거 괜찮습니다만은 일반 그 파이프 시가 연초에서 올라오는 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건 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된 파이프 매거진 닷컴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일단 연초에서 하얀 곰팡이와 그 노란색이 같이 띈 그런 곰팡이는 약간의 그 사람의 호흡기 질환에서 독성을 자극시킨다고 해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뜯어놓은 연초가 지금 그런 증상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금방 개봉한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개봉한 상태입니다. 250g짜리 지금 제가 금방 뜯은 거고요. 지금 연초 250g짜리를 덩어리를 뜯었는데 이렇게 지금 하얀색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쌓였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뭐 저의 실수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 보낼 때 완전 밀봉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얀 곰팡이가 이렇게 쌓였습니다.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룩진룩진한 느낌이 드는데요. 요거는 지금 제가 그 봤을 때는 당연히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피우시면 안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께서도 연초를 갖다가 보관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환경에서 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장 뜯어봤는데 이렇게 뜯어봤습니다.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피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연초 관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간 오픈된 상태에서는 이런 약간의 습도가 잘못되었을 때 올라오는 이런 병폐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남깁니다. 제가 중간 부분을 한번 더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보시면은 역시 심하게 이렇게 곰팡이 뺐습니다. 오 쉣! 쉣입니다. 간혹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연초를 뭐 에이징 시킨다 숙성시킨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보관 상태가 어느 정도로 갖춰져 있는 상태는 하십시오. 근데 잘못되버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내 참사가 생깁니다. 예. 오 쉣. 오 마이 갓. 예. 오늘은 그 에이징을 잘못시켰을 때, 숙성이 잘못되었을 때 오는 그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 제가 연초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습도가 너무 높다거나 특히 그 연초를 보관하실 때 그 우리가 그 락앤락 통이라 그러죠. 김치통 같은 거 거기다가 넣어서 방바닥에 넣은 경우가 있는데
방바닥에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된다. 방바닥에는 그 여러분 아저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갑니다. 보일러가 들어가게 되버리면 온도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생기면서 결로 현상이 생깁니다. 결로 현상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습도가 생기겠죠. 습도가 생기면서 물방울이 생기면서 바로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말란 뜻에서 영상을 이렇게 남깁니다. 절대로 조심하시고 에이징이나 숙성시키실 때 무조건 숙성한다 시키지 말고 정확한 환경, 바닥에서부터 약간 띄워놓은 상태, 그냥 상온에서만 그냥 유지시키면 됩니다. 차운 데다가 더운 데다가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쭤보관한 데서는 조금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지금까지 계란 반숙의 스모킹 골드였습니다.